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천입니다.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환경 순찰을 한번 해봅니다. 지금 현재 우리 송정천에 갈대를 한번 걷어내야 합니다. 기장군청. 지금 위에서 지금 봐서는 잘 모르는데 밑에 자체 내에서는 지금 바다 자체 내에서는 지금 엉망입니다. 이 자체가. 기장군청에서는 앉아서 펜만 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송정천에 한번 좀 돌아다니 보십시오. 왜 앉아서 그렇게 펜만 끄시고 우리 송정천은 다 다녀보지도 않습니까? 묻고 싶네요. 지금 우리 이 송정천에 자꾸 이 갈대 때문에 하천이 없어집니다. 그리고 갈대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갈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갈대를 한번 제거를 안 했습니다. 구간구간 마당 해마당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구간마당. 그런데 이 송정천에는 아직 한번 손 안 댔습니다. 제가 잘 알지요. 환경국장까지 안다가 환경국장에서는 이제 내려왔고 그냥 환경감시원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기장군청에서는 앉아서 펜만 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송정천을 한번 좀 돌아다니 봤으면 좀 좋겠습니다. 송정천은 안적사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안적사 바로 그 우리 송정천 20지점입니다.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송정천까지 별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. 뭐 외국인 학교 있는데 수정보 하나 그거 좀 달라졌을까? 그거는 굉장히 고맙죠. 그러나 계속해서 기장군청 우리 국민 세금 안 받습니까? 받죠.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봉급 타고 하죠.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있기에 당신네들 그 자리에 앉아서 펜대를 돌리는 겁니다. 국민이 있고 당신네들 있는 겁니다. 우리 국민들 보고 떠서 당신네들이 돈을 털어가는 겁니다.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고 있죠. 그 세금으로 봉급 받는 거 아닙니까? 앞으로 우리 송정천에 좀 맑게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